가수로 시작해 배우로 활동 반경을 넓혀 어느덧 데뷔 14년 차 그녀의 두 가지 색 청춘 로맨스 그리고 더 나이가 들기 전에 지금 예쁘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작품 속 아이돌 모먼트부터 아이돌이었던 시절 배우로 변신했던 그때 그 모습까지 그때도 지금도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국민 첫사랑 수지 씨를 스타 인생장에서 만납니다. 화려했던 아이돌 시절을 뒤로하고 은퇴해 셰어하우스에서 평범한 남자 대학생과 로맨스를 만들어가는 이두나. 원준아, 나 너한테 안 반해. 절대로 안 반할게. 밥 먹자. 지금요? 마음 내킬 때 먹자며. 나 지금 내키는데? 원준아, 나 미워하지 마. 그러려고 했는데 그럴 수가 없었어. 이두나. 나에게도 저런 좀 차가운 그런 면이 있는데 사람들은 그런 모습을 모르고 있겠지 하면서 좀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다는 생각도 좀 있었고요. 수지 씨가 꼽은 이두나의 매력은 자신의 아이돌 시절 모습을 다시 볼 수 있다는 것. 이두나의 서사가 과거 그녀의 모습을 떠오르게 한다는 겁니다. 아이돌 시절이었을 때를 많이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때 힘들었던 그런 순간들을 정말 모르기도 했고 돌이켜보니까 약간 부정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애써 좀 밝게 넘어갔던 순간들이 많았던 것 같더라고요. 근데 두나는 좀 온전히 힘들어하고 마음껏 표출하고 마음껏 힘들어하는 모습이 안쓰러우면서도 좀 부럽기도 했고 그런 부분들이 문득문득 좀 많이 공감이 되면서 좀 안아주고 싶다. 또 하나의 매력은 생각보다 깊은 로맨스인데요. 누나이기 때문에 어른인 척하는 그런 식으로 좀 다가가려고 했던 것 같고 그러면서 한 번씩 원준이가 옳은 소리를 할 때 뭔가 두나의 정곡을 좀 찌를 때 그럴 때 내가 정말 좀 내 감정을 알아채지 못하고 그동안 살고 있었구나. 다시 한번 만나는 수지표 설렘 가득한 청춘 멜로 풋풋하지만 가슴 저릿한 느낌. 두나가 쓰러져서 병원을 가게 되는데 원준이가 세상 무해하게 자신을 보호자라고 칭하면서 이렇게 증상을 알려주고 충전기를 가져다 주고 그런 모습이 진짜 두나도 본능적으로 알았겠구나. 쟤는 진짜 무해하고 쟤에 대한 원준에 대한 호기심이 딱 생겼던 순간이라고 생각을 촬영하면서 정말 많이 했어요. 가만히 있는 사람 먼저 반하무인으로 행동하기도 하는 다소 불편할 수 있는 날선 인물을 연기하며 새로운 얼굴까지 드러낸 수지 씨. 처음에는 많이 오해할 수 있게 자기의 감정 표현도 거침없이 눈치 보지 않고 오히려 상대를 조금 불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지점들을 좀 신경 쓰면서 상대방의 반응에 굴하지 않고 자기 표현을 하는 그런 지점에 조금 중점을 두고 대본에 없던 욕설도 스스로 추가하고 흡연 연기까지 도전. 흡연씬이 많이 나오고 사실 감독님이 처음 만났을 때부터 그 부분을 걱정을 하셨는데 사실 그런 것들이 저한테 작품 선택할 때 이런 부분들이 좀 새롭게 다가오실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오히려 더 설레했던 부분인 것 같아요. 다소 심심할 수 있는 캠퍼스 로맨스를 다채로운 매력으로 채우고 배수지에 의한 배수지를 위한 작품을 완성해냅니다. 미스 A라는 걸그룹으로 활동하다 국민 첫사랑이라는 수식어를 쓰여받은 작품 건축학개론. 영화도 처음이니까 잘할 수 있을까 걱정을 되게 많이 했는데 감독님도 만나 뵙고 시나리오도 읽어보니까 왠지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한번 도전을 해본 것 같아요. 수지 씨는 청순하고 풋풋함이 가득한 대학교 신입생 서연으로 첫사랑의 떨리고 순수한 감정을 완벽하게 표현하죠. 근데 음대가 건축학개론은 왜 들어요? 나 음대인지 어떻게 알았어? 우리 이렇게 하자.
난 건축가도 아니고 이 동네도 잘 모르거든. 근데 넌 건축가고 여기서 오래 살았고. 그러니까 우리 숙제를 같이 하는 거 어때? 그럼 공평하지? 당시 19살, 당당하고 욕심 많던 신인 배우가 그려낸 아련한 추억 속 첫사랑의 모습. 설레임, 떨림 같아요. 첫사랑을 겪어보지 못했지만 그 사람만 봐도 떨리고 설레이고 계속 눈길이 가는 그런 것 같아요. 여리여리하고 청순하기만 한 첫사랑은 싫다며 새로운 이미지를 탄생시킨 그녀는 제가 발랄하고 되게 털털하면서 되게 귀여운 역할을 맡았는데요. 감독님이 계속 군인 같다고 그게 제일 어려웠어요. 순수한 사랑을 표현하며 잊히지 않을 명장면을 만들었고 노래 좋지. 흐릿한 기억 속 아련함과 신비로움을 깨우며 첫사랑의 향수를 불러일으키죠. 20살의 풋풋한 매력을 앞세워 국민 첫사랑 그리고 진짜 배우로 발돋움하는데요. 제가 웃음이 많아서 항상 이렇게 웃고 다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촬영장이 밝았던 것 같고요. 국민 첫사랑 타이틀에 안주하지 않고 오랜 시간 동안 배우로 자신의 가치를 입증한 수지 씨. 이제는 글로벌 첫사랑으로 다시 한번 도약할 준비를 마쳤습니다.